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1월도 어느덧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하고 있으시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이 아침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십시다. 자, 오늘 함께 해볼 스트레칭은 기억나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칭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왼손을 뒤에 대시고 오른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몸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이제 오른손을 등에 대시고 왼손을 오른쪽 무릎에 대시고 다시 뒤로 돌립니다. 십자가 바라다 보는 심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은 이 시는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찬송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아마 제일 많이 부딪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안식일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안식일의 문제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즉 이 안식일을 말 그대로 영어로 사바스,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일을 멈추다,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왜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딪힌 거죠. 이 안식일에 쉽게 얘기해서 노동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즉 노동을 해서 그걸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즉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었는데
그때 다윗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즉 허용이 되었다는 거죠. 허용되어졌던 그 상황이 굶주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나 제도가 사람 잘 되게 하고 위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잘 되도록 가이드라인이지 그것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그와 같다. 안식일이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을 잡으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안식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7일 일하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리에게 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예배하면서 안식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또 다른 6일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법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잡는 법을 삼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원칙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즉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저도 참 이 보수 정통 신앙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공부도 못하고 주일날에는 나가서 장도 못 보고 어쩌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주일 성수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은 뭘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로 안식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나 율법에 갇혀 있어서 또 옛날 어떤 원칙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걸 가지고 현재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인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굶주린 자들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것이 허용되었듯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듯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규에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날도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일신에 오락을 즐기는 날은 결단코 아니죠. 자기 혼자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날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저들을 격려하는 날로 우리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지키며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더욱더 뜻깊은 사람 살리고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로 지켜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있으면 또 주일이 다가오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듯이 정시에 온라인이지만 대충 들어오지 마시고 정시에 딱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배를 온전히 시켜서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생명력을 회복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근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한 주 잘 달려왔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다보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은혜를 덧입는 날 되게 해주시고 지쳐진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